현주엔 어디 간 거야? 야 대박! 남친이 꽃 들고 왔나 봐.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야 우리 학교에 저런 얼굴이 있었냐? 너 여기 어떻게... 야 여긴 왜 왔어? 네가 가져간 팬티 받으러. 너 일로 와. 아 어디 가. 아! 이런 개자식이! 야, 나 그냥 딱 한 입만 먹으려고 한 거야. 하, 뭔 생각을 하는 거냐, 찌질하게. 야, 그래, 미안하다, 어? 찌질해서 미안하다, 어우, 진짜. 너 뭐 하냐? 아, 네 말 믿어줄게. 말해봐.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 어디 가해? 기억 안 나거든. 그리고 알아도 말 못해. 아, 그럼 뭘 보고 믿으라는 건데?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자유인데 제발 15년 동안 내 말 잘 기억하고 있다가 김영사님한테 꼭 전해줘. 누구 하나 구한다 생각하고. 응? 혹시 미래 류선자한테 무슨 일 생겨? 크게 다치거나 그래? 미래에 일어날 일 말 못한다고 했잖아. 근데 너 전남친한테 다른 놈 지켜달란 부탁을 하냐? 그 사람 질투나게. 저거 아주 숨쉬듯이 플러팅을 해대요. 의유 바람둥이. 근데 동네가 좀 어둡긴 하네. 자, 잡아. 뭔 손을 잡아. 손 말고 이거라도 잡고 가라고. 아 장난 그만하고 가라고 좀. 어디까지 쫓아오려 그러니?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. 그놈 아직 안 잡혔다며. 아, 또 찾아오면 어떡해. 괜찮아. 아직은 아니야. 아직은? 어, 엄마. 뭐? 너 왜 이제 와? 이게 뭐 하는 거야? 그치. 어머, 이게 누구야? 우리 소리 전남친 태성군. 안녕하세요. 저번엔 불난리, 이번엔 물난리. 어떻게 우리 집 난리 날 때마다 얼굴 보네. 아유 좋아. 아, 저 손주가 미치고 부르고 있는 건데. 혜미가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데리고 왔어. 언니. 그럼 물난리 나게 냅두냐? 저거. 저번에 수도관 고쳐준 김씨 아저씨 데리러 금이가 갔으니까 좀만 버티면 돼. 아 찍어. 아, 그래도 그렇지 미치겠네. 저기 내가 할게. 이리 줘. 됐어. 너 이놈 기집애 엄마 팔 아픈 건 안 보이냐? 네가 해. 제가 할게요. 아 그래 주겠나 태성군. 시간 좀 되나? 저 남는 게 시간이에요. 아유 좋아라. 엄마. 아, 왜? 아 튀었잖아. 이미 젖은 거 좀 튀면 어떠냐? 야, 이미 젖은 거 좀 튀면 어때서? 야, 또 잡아봐. 아, 힘들게 닦아놓은 건데, 야, 김태성! 똑바로 좀 하자. 아, 뭐가? 아, 제대로 안 할 거면 그냥 가든가. 너 23회냐? 아,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. 넌 뭔데 쫓아와서 이 집 물어받고 있냐? 전남친? 그럼 넌 친구도 아니고 전남친도 아니고 이웃사촌. 먼 친척보다 가깝다고 하지. 아니지. 차였으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. 아이 이녀 입산놈. 난 한 번은 사귀어본 사이고. 그게 사귄 거냐? 이용해 먹은 거지.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? 뭐? 진짜 좋아서 만난 거냐? 뭐 하자는 건데? 너랑 뭐래? 할 거면 소리랑 해야지. 아이씨 진짜. 소리 데리고 장난치지 마라.
네가 소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? 손을 놔? 내가 너 살린 거야. 아우 진짜. 아우 고생들 했다. 어? 감사합니다. 고마워서 어떡해. 그러지 말고 올라가서 밥 먹고 가자. 엄마 벌써 12시도 넘었어. 어?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? 어, 어떻게 미안해서. 뭐 할 수 없지. 한 번 더 와. 맛있는 거 해줄게. 네. 언제든 편하게 불러주세요. 가만 있어봐. 어떻게 하냐? 버스 끊겼겠다. 태성군 어떻게 하지? 그냥 자고 가라. 옷도 젖었는데. 아 그럼 저야 너무 좋죠. 그건 안 되죠. 아 그래 엄마 다 큰 딸내미도 있는 집에 남자애를 지어 자꾸. 아 엄마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. 그리고 태성이 그런 친구 아니야. 난리는 어떻게든 나더라고. 그럼 어떻게 하냐 미안해서. 그냥 편하게 자고 가도 괜찮은데? 응 그치. 저희 집에 세울게요. 그래 그게 낫겠다. 응. 근데 둘이 사이 좋은 거지? 좀 전에 뭐 뭔 일 있었던 거 아니지?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. 저희 친해요. 우리가? 눈치가 없는 건지 아예 눈깔이 없는 건지 좋아하는 애 속도 모르냐? 네가 날 왜 의식하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나는. 뭐? 괜히 쓸데없이 질투한답시고 나한테 힘 빼지 말고 네 몸이나 지키라고. 임소리 자기 대신 널 지켜달란 소리를 왜 하게 만드냐? 덩치는 산만한 놈이. 그게 무슨 말이냐? 더 얘기하면 혼난다. 직접 물어보시든가요. 아니 운 좋게 앞에 선수 하나가 갑자기 치수를 하는 바람에 바로 치료받을 수 있대. 그래서 내가 그냥 얼른 해야 그랬어. 뭘 이렇게 갑자기가.